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류 유튜버 MC 선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방탄소년단의 군대 문제 이야기입니다. 남자분들도 오늘 좀 댓글을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물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외출을 좀 했다가 다시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기사가 난 거를 봤어요. 봤더니 그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국방위원장이 방탄의 병역 특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직까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방탄의 병역 특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를 지금 방금 봤는데 속상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방탄의 미국 내 인기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보드 핫100 1위를 지금 3번을 하고 2위를 3번을 했습니다. 지금 6주차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어떤 팬덤에서 벗어나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류는 이제 시작입니다. 한류는 지금 어떤 피크에 온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류의 인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건 아직도 소수였습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한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내에서 뭐 방탄을 다 아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좋아하는 어떤 부류가 있었던 건데 이제 이게 대중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방탄을 필두로 해서 선두로 해서 뭐 블랙핑크라든지 슈퍼엠이라든지 엑소라든지 스트레이트키즈, 뭐 세븐틴, 청하 뭐 이런 여러 가수들이 따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즉 방탄은 그 선두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요, 미국에서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정말 태동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불과 1, 2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잠깐 인기 있었던 정도고 정말 극소수가 좀 좋아했다고 하면은 이제 정말 좀 대중들이 알아가고 있고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뿌듯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방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요, 방탄을 처음에 좋아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K-POP 팬들의 어떤 특징상 다른 K-POP 그 가수들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탄을 좋아하고 나서 다른 또 가수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관광을 가고 이게 어떤 수순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방탄이 처음에 물꼬를 터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안티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탄 입장에서 보면은 군대를 안 가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죠. 평생 정말 어떻게 보면 얼마 부담스럽겠어요. 군대도 안 갔는데 그러면 정말 너희들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방탄 입장에서는 제가 방탄이라면 정말 그냥 다녀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큰 손해는 대한민국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어떤 경제적인 가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셔서 알겠지만 뭐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기사에서 보니까 뭐 빌보드 핫100 1위가 1조 7천억 원이다 그런 경제적 효과가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가늠할 수조차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올림픽 한번 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 뭐 콘서트 한번 하면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방탄의 만약에 인기가 이렇게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게 만약에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손해인 정도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큰 한류의 물결이 막 다가오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없어질까봐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하늘이 한국을 돕는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저는 하늘에서 한국에 이렇게 7명의 보물을 보내줘서 이렇게 대단한 외교관이 여태까지 있었나요? 정말 한국을 이렇게 홍보하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 정말 여태까지 있었나요?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경회로 앞에서 또 소우주를 불러서 많은 아미들이 경회로가 어떤 곳인지 막 찾아보고 한국에 거기 가서 사진 찍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언제 그런 일이 우리가 있었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주신 이런 기회를 우리가 왜 군대 문제 때문에 이거를 정말 버려야 된다면 너무너무 아깝지 않나요? 제가 너무 지금 흥분해가지고 좀 목을 좀 축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신문고가 있으면 가서 막 북을 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방탄은 지금 군대를 가서는 안 되고요. 그냥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35세까지 예, 한 적어도 한 5년, 6년 정도만 그 방탄의 병역을 좀 미뤄줬으면, 군대의 문제를 좀 미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가장 큽니다. 또 만약에 면제가 바로 되어버리면은 얼마나 또 안티들이 힘들게 하겠어요, 방탄을. 그래서 사실 방탄을 위해서는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35세까지는 지금부터 한 5년, 6년 정도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뭐 군대를 가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독도를 홍보하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일을 대체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사실 사회적인 공감대나 여론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 대중들이 모두가 방탄 지금 절대 군대 보내면 안 된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손실이고, 그리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정말 하나의 기회가 왔는데 이 한류의 물결을 꺾는 것이다. 절대 지금 보내서는 안 된다. 적어도 5년 이상 연기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만 형성이 된다면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방탄소년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예, 꼭 여론을 좀 형성해 주시고 예, 방탄의 군대를 최대한 밀어서 정말 35세 정도까지는 미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끝까지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